요즘 후기가 좋은 글로우 쿠션 투탑 피 쿠션 글래스 페리페라 무드 비건 글로우 쿠션 반반 발라놓고 보니까 차이가 딱 보이더라고요. 좀 더 섬세하게 들여다보는 반반 리뷰 시작합니다. 컬러 골라볼게요. 피 5종 쉐이드 중 3종 페리페라 3종 전 컬러입니다. 전체적인 색감을 비교해보면 피는 자연스러운 채도감으로 뉴트럴 안에서 살짝씩 톤 변화를 줬고요. 페리페라는 좀 더 색감 구분이 명확했어요. 피 1호 페어 글래스는 뉴트럴한 스킨톤으로 21호인 제가 발랐을 때 꽤 밝고 화사한 느낌입니다. 17호, 19호 피부톤에도 잘 어울릴 것 같고요. 1.5호 피치 글래스는 1호에 비해 살짝 복숭아빛 베이스가 가미되어 있어요. 아주 쿨한 컬러는 아니지만 쿨톤이신 분들이 1호보다는 피부톤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지실 것 같고요. 화사한 21호 밝기입니다. 2호 누드 글래스는 1, 2호에 비해 노란기가 좀 더 느껴지는 살짝 채도 빠진 웜한 스킨톤으로 22호 피부가 화사하게 쓰기 좋겠다 싶은 밝기였습니다. 페리페라 1호 퓨어 컬러는 화사한 핑크 베이스가 명확히 보여지는 컬러, 누가 봐도 17호 이상 밝은 쿨톤 피부용 컬러고요. 2호 아이보리는 21호 웜톤 있었을 때 노란기 잡아주면서 19호 정도로 화사해 보일 수 있는 색인데요. 뉴트럴하기보다는 클리오 란제리 컬러와 비슷한 복숭아 핑크빛 색감입니다. 3호 베이지는 약간 채도가 있는 뉴트럴 23호 컬러입니다. 전반적으로 색이 좀 밝다 싶지만 페리페라는 투명하게 색이 올라가기 때문에 본인 피부색보다 밝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페리페라에는 누렁누렁한 색이 없어서 쿨톤에게는 페리페라가 더 실패 확률이 적겠다는 생각, 고채도가 안 어울리는 라이트톤 피부에는 퓨의 색감이 더 예쁘겠다 싶었어요. 봄웜 라이트 21호 피부인 저는 퓨에서는 1호 페어 글래스, 페리페라에서는 2호 아이보리를 선택했습니다. 퓨 먼저 발라볼게요. 퓨 쿠션은 제품 설명만 봤을 때에는 묽고 커버력 낮은 제품일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한 겹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커버가 올라오면서 피부톤을 균일하게 잘 맞춰줍니다. 촉촉이 쿠션 중에서도 커버력이 좋은 편에 속하고요. 광채도 과하지 않고 딱 적당한 느낌, 특히 모공 요철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줘서 피부결이 아주 예뻐 보이더라고요. 페리페라는 수분감이 많아서 이미 쿠션을 누를 때부터 퍼프가 흠뻑 적셔진다는 느낌이 있고요. 커버력은 거의 없이 투명하게 색이 올라갑니다. 얇은 CC크림을 바르고 수분 미스트를 뿌려놓은 것 같은 느낌. 피부가 수분을 머금고 있는 듯한 수분 광채가 뿜뿜하고요. 제형 자체가 묽어서 좀 여러 번 덧발라도 뭉침 없이 얇게 색을 얹을 수 있는데 피부에 스며드는 느낌이라서 피부결 보정력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반반 비교해보니까 차이가 더 명확하죠. 페리페라는 광채로 인한 입체적인 볼륨 효과, 제형 자체도 더 촉촉한 느낌이 있어서 많이 건조한 피부가 쓰기에 좋겠다 싶었고요. 퓨는 피부톤, 피부결을 균일하게 잘 잡아주면서 좀 더 절제된 광채가 느껴져서 모공, 요철, 피부결 고민인 분들께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핸드폰 묻어남은 둘 다 촉촉 베이스라 찍힌 면적 그대로 다 묻어났는데 페리페라 쪽에서 색이 더 많이 묻어져 나왔고 마스크로 테스트했을 때에도 둘 다 묻어남이 있었지만 페리페라 쪽 색이 더 많이 지워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페리페라가 이렇게 많이 묻어났어 마스크를 벗었을 때 피부는 오히려 더 깔끔해 보였고요. 피 쪽은 마스크 찍힌 자국이 딱 보여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유분을 살짝 찍어내고 메이크업을 수정해봤는데요. 두 제품 다 촉촉한 제형이라 뭉침 없이 리터치하기 괜찮았습니다. 2시간 지난 후에도 두 쿠션 모두 다크닝 없이 처음 발랐던 질감과 광채를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차이가 있다면 눈가 주름 끼임에 있어서는
페리페라는 거의 티가 안 날 정도로 얇게 쿠션이 끼어 있었는데 핀은 많이 뭉쳐져 있어서 눈에 띌 정도로 끼임이 보였고요. 지속력에 있어서는 페리페라는 피지 분비가 있는 모공 부위가 좀 지워지면서 모공 자리가 더 도드라졌고 핀은 처음 모공 요철 커버된 느낌이 살짝 빠지긴 했지만 무너짐 없이 베이스가 깨끗하게 잘 붙어 있었습니다. 정리! 피부가 많이 건조하고 말라버린다. 주름 끼임 없는 쿠션을 찾는다. 맑은 수분광을 선호한다면 페리페라. 단 커버력은 거의 없고 마스크 묻어남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겠고요. 모공 요철, 피부톤 커버가 필요하다. 과한 광은 싫지만 피부가 맑아 보였으면 좋겠다. 복합성 피부가 써도 될 만큼 지속력 좋은 쿠션은 피. 단 주름 끼임이나 마스크 찍힘 자국은 신경 써서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리뷰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고 만나요. 안녕!